원호수와 에디 레펀스의 128강전 이제 1세트 시작을 합니다. 선공은 에디 레펀스. 지난 11월 7차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레펀스입니다. 네, 빗겨치기로. 네. 오, 오 맞지 않았어요. 코너를 너무 바짝 돌려내려다 지금 실패한 장면이죠. 네. 회전량을 좀 뺀 나머지 아래쪽 코너를 돌지 못하는. 빗겨치기는 사실 지금 뭐 두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회전량과 밀어주는 스트로크로 각을 만드는데 첫 번째 공격이 지금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원호수의 1세트 1이닝 바로 뱅크샷. 뱅크샷 성공합니다. 네. 원호수. 1부 투어에서 아직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원호수. 지금 뭐 PBA 투어는 3부 투어, 챌린지 투어가 있고 2부는 드림 투어. 그리고 이제 1부는 PBA 투어죠. 네. 올해 성적이 상당히 잘 나왔던 원호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또 세 번째 1부 투어 출전이 되겠고요. 네. 아. 자, 연속 뱅크샷을 노렸습니다만 네. 두 번째는 실패. 조금만 얇았더라면 무조건 득점이 되는 배치였죠. 그렇죠. 자, 빨간 공 두껍게 맞으면서 쿠션 맞고 나오고 다시 한번 충돌. 네. 조금 더 얇게 맞았으면 거의 성공이었는데요. 시작부터 아주 좋게 지금 뭐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원호 선수 만약에 레펀 선수를 상대로 한 세트라도 가져오게 되면 더욱더 가능성이 오늘 커질 수 있는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옆돌리기로 레펀스가 첫 득점이 나오지를 네. 않는군요. 좀 길게 빠져나가는데 레펀스 선수 아직 이제 테이블에 적응이 좀 안 돼 있는 모습이고 우선 1세트 중반 정도까지는 좀 저희가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레펀스의 안에도 살짝 고개를 가로저었던 레펀스의 2이닝. 사실 기록상만 놓고 보면 원호 선수 지금 뭐 상위권 성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1부 투어에서 사실 아직까지 적응력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 빗나갑니다. 자세가 좀 멀었고 오픈 브릿지를 사용해서 지금 공략을 했는데 앞으로 밀려나가는 지금 내공의 움직임을 뭐 제어가 좀 덜 된 진행이 되고 많았습니다. 네. 조금 더 스피드 사용을 했더라면 좀 더 짧게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었죠. 그렇죠. 아직 1세트에 득점이 없는 에디 레펀스입니다. 길게 첫 득점 나옵니다. 네, 상당히 뭐 긴각도 출발이었고 코너 근처까지 시원하게 보내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빨간 공 쪽으로 뒤돌리기도 가능한데요. 지금 레펀스 선수 원뱅크를 노리고 있네요. 네. 노란 공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원뱅크. 네. 오. 아, 실패하는군요. 확실히 레펀스 선수 정말 시작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도 얇은 두께 공략이 되면서
득점이 안 됐고요. 네. 레펀 선수 하면 사실 정확도에서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아직까지 집중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원우 선수가 조금만 득점을 해준다면 시작부터 흔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 더블 쿠션인데 네. 오 진행이 오 네. 어 지금은 한 점 이상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공을 이렇게 가장 짧은 라인으로 득점을 해냈고요. 빗겨서 길게 자 오는데요. 성공합니다. 네. 연속 득점. 원우 선수 같은 경우 사실 1부 투어를 시즌 내내 지금 뛰고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이제 원우 선수의 모습을 저희가 1부 투어에서 사실 계속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드림 투어 우승 두 번이면 1부 투어 승격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원우 선수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아마 자신의 일부터 다음 시즌 성적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지금 공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사용해서 득점까지 성공하는 원호수. 네, 상당히 지금 깔끔한 득점들이 이어지고 있고. 자, 지금은 이물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침착하게 주심에게 이물질 제거를 요청을 했죠. 예. 네. 뭔가 뭐 하, 오른쪽 네. 하얀 거 실 예. 같은 예. 네.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조명 반사인가 했는데 그 하얀 뭐 실이겠죠. 예, 붙어 있었습니다. 자 주심이 자 체크를 했고 받아들여진 이후에 시작. 정비가 됐습니다. 미리 선택은 마쳤고 자 옆돌리기 네. 원호수가 초반에 좋은데요 네. 연속 4득점 저는 원호 선수 사실 경기를 오늘 첫 중계를 하는데 평균 득점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네. 네. 지금 1점 평균 득점이 1.4 중반대인데 네. 지금 뭐 거의 1부 투어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사실 평균 득점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원호 선수가 세운 이번 시즌 이 평균 득점은 2부 투어에서 나온 평균 득점이에요. 네. 일단 원호수가 뭐 2부 투어입니다만 1.467, 에디 레펀스가 1.508,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네. 원호 선수 우선 시작이 우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세트부터 계속해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 더욱더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밀어주면서 뒤돌리기. 아, 좋군요. 이번에는 빨간 공을 먼저 보내고 이제 내 공이 득점으로 만들어지는 두께 사용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출발을 시켜냈고요.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빨간 공 두께 처리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노란 공 바로 위로 빼내고 내 공과의 충돌도 한번 있는데 충돌이군요. 자 레퍼스가 뭐 이닝에서 연속 득점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에서 항상 마지막에 지금 같은 코스에 충돌 위험이 한 차례 있죠. 네. 내공이 지금보다 공 한 개 정도 아래쪽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뭐 충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득점이 됐을 텐데 자, 지금 뭐 충돌이 만들어진 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됐고 아 예. 원호 선수가 옆돌리기 여기서 놓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달아날 수 있었던 좋은 찬스였는데 아, 원호 선수 회전량이 살짝 더 들어간 진행이 됐죠. 아쉽게 빗나갑니다. 노란 공 오른쪽을 빗겨내면서 상당히 긴 각도예요. 회전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 레테스가 네. 1, 2, 5이닝 공타 그리고 3이닝과 4이닝은 1득점씩 레펀스. 지금 회전량 어느 정도 줄이면서 출발을 시켰는데 저 생각했던 것보다 회전량 전달이 너무 잘 됐고요. 아 여기서 뱅크샷. 네. 자 성공합니다. 네. 자 두 점을 다시 추가하는 원호수. 자 레펀 선수에게 지금 위기가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득점 안 되고 다음 공 배치를 뱅크샷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것 또한 안 좋은 모습이고 원호 선수가 또 손쉽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 옆돌리기 포크샷. 어 정확히 충돌이네요. 원호 선수도 멀찌감치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 1세트 두 선수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작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 목적구들이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 쉽지 않은 또 공격을 합니다. 네. 옆돌리기인데 오, 벌써 일목적구 두께 맞추는 것부터 지금 출발이 잘못됐고 아 레펀 선수 오늘 좀 시작부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조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네. 자, 보시는 대로 1, 2, 5, 6이닝이 공타인 레펀스고요. 네. 그리고 3, 4이닝 득점도 모두 단타로 끝나고 말았죠. 네. 반면에 원호수 선수는 단타 없이 특히 3이닝 때는 4득점을 몰아쳤습니다. 다행인 건 지금 배치가 아주 어려운데 자 역회전으로 네 아 뭐 득점이 안 되긴 했지만 뭔가 계속해서 위협적인 시도가 나오고 있고 자 지금 뭐 어떻게든지 맞춰내려고 했던 원호 선수 역회전 리버스 형태 다시 뒤돌리기죠. 네. 득점이 안 된 상황에서 레펀 선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정도 배치에서는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 둘 다 해줘야 되는데 네, 네. 무난한 성공. 지금 뭐 완벽한 힘 조절로 다음 공 배치를 뒤돌리기로 만들어낸 시도는 아니었고요. 조금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뒤돌리기 또 공략을 합니다. 자 뒤쪽으로 성공하는군요. 자 처음으로 이닝의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레펀스입니다. 순간적으로
임팩트 사용을 강하게 해주면서 각을 꺾어줬고요. 네. 어느 정도 스피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코너를 돌아 나오는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서서히 추격을 하고 있는 에드레펀스. 이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강한 힘을 좀 사용을 해야죠. 자, 좀 두꺼운데, 지금 두 번째 또 두께 공략 잘 되지 못한, 좀 아쉬운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좀 그래도 득점 연결이 출발이 괜찮았거든요. 뒤돌리기 시도하다가 너무 두껍게 맞는. 자, 지금 뭐 두께 실수가 초반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예. 자, 교차. 충돌. 6이닝과 7이닝 공타가 나온 원호수. 원호 선수 오늘 뭐 경기하는 표정으로 봐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아니고 지금 출발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지금 찬스가 왔을 때 지금 찬스를 또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원호 선수. 자, 오늘 뭐 세 번째 도전인 만큼 원호 선수도 1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네. 사실 레펀 선수와의 1대1 대결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이겨내기 어려운 상대인데 아직까지는 원우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어느덧 석점 차까지 따라붙는 레펀스입니다. 득점이 되긴 했지만 내공과 지금 목적 구간에 단축에서는 가장 또 먼 거리죠. 네.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 옆돌리기. 조절이 되는군요. 지금 같은 옆돌리기는 충분히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거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완벽하게 빨간 공 득점이 됐고요. 네. 8대 2에서 8대 6까지 따라붙는 에드레펀스. 단단장으로. 네. 빠져나왔어요. 네. 본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네. 득점이 안 됐죠. 네. 야,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군요. 레펀 선수는 원에서 투로 내려갈 때 거의 득점을 확실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심판에 콜이 없으니까. 네. 자, 레펀 선수 놀란 표정이었죠. 자, 볼까요? 오. 네. 시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던 심판진인데. 네. 네,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원호 선수 하나 풀어내줘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은 배치. 길게. 라인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와, 아쉽군요. 네. 원호 선수 역회전 사용까지 하면서 길게 각도 영상을 시켜봤는데 워낙 뭐 빨간 공
저 득점 확률이 적은 너무나 어려운 위치였죠.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공을 정확하게 맞춰내는 것 또한 사실 상당히 큰 점수로 이어지는데, 아, 조금 짧은 진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공 공략을 하는데요. 자, 어느 정도까지 길어지는 각이 나올지. 예. 네. 아, 득점하는군요. 자, 오히려 7이닝부터 이 힘을 더 내고 있는 에드레퍼스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아, 붙어 있는 공을 공략을 해주는데 내 공의 컨트롤, 네, 너무나 잘 됐습니다. 네. 빨간 공 쪽으로 지금 앞돌리기 포쿠션을 시도하네요. 자,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에드레퍼스. 네. 동점 만듭니다. 자, 7이닝부터 연속 득점을 해내고 있는 7, 8, 9이닝 현재까지예요. 아, 레퍼스 선수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구상을 하고 시도했는데 완벽한 득점이 됐고 지금 또 다음 공 연결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렇죠. 8대 8 동점. 역돌리기로 처음으로 역전 만든 레퍼스. 자, 이제 완벽하게 감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8이닝에 와서야 드디어 지금 3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네. 계속 지금 뭐 득점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이닝에 2점, 8이닝에 2점, 9이닝 지금 진행 중입니다. 빨간 공 왼쪽 두께 사용을 하면서 뒤돌리기죠. 직접 보는 뒤돌리기예요. 4점. 네. 연속 4득점. 지금 원호 선수 뭐 평균 득점과 지금 레펀 선수의 평균 득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오늘 뭐 조금만 원호 선수가 사실 분발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 이제 레퍼스 선수가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 지금부터가 진짜 또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옆돌리기를 4 쿠션 내지 3 쿠션으로 지금 3 쿠션으로 시도했네요. 예. 5점. 아, 타이런 기록하는 에드레퍼스 5점 몰아칩니다. 뭐 레퍼스 선수 올 한해 아직 우승이 나오지 않았긴 했지만 사실 항상 상위권에 있는 선수고 직접 1대1 대결했을 때 사실 경기하기 쉽지 않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만큼 노련미도 갖춘 선수고, 그렇죠. 거기에 또 지금 같은 이제 공격력까지 넣어치기로. 네, 뱅크샷인데요. 갑니다. 자, 퍼지나 갑니다. 어떻게 나요? 맞지 않습니다. 아, 퍼지면서 자 빨간 공이 네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네. 원호 선수 다음 공 배치가 좀 쉽지 않겠는데요. 아, 여기서 끌림을 이용을 했는데 노란 공 우측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끌림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되면서 득점 되지 않았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5이닝에서 아, 9이닝에서 5득점을 몰아친 레퍼스.
뱅크샷 공략도 쉬워 보이지 않는 위치인데 뱅크샷 보이나요? 아, 뱅크샷으로 성공합니다. 자, 이제 따라해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점차 오노수. 지금은 부족한 각이 아니었나 싶은데 약간 네, 살짝 큐 뒷부분을 들어서 정말 조금 찍어주는 네, 약간의 마스 효과를 이용했던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빨간 공 끌어주면서 대회전이죠. 네. 자, 이제 빨간 공 마지막 충돌 피하고 득점이. 충돌을 피했고 맞지 않습니다. 아, 이목적 하얀 공이 코너에서 약간 네, 짧은 쪽에 배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면서 득점이 안 되면 네, 득점을 할 수 없는 노란 공에 치네. 좀 아쉽네요. 네. 뱅크샷 이후에 연속 득점 연결이 좀 되면 다시 또 한번 레폰 선수를 한번 흔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득점이 안 됐고요. 예. 네, 정말 옆돌리기 편하게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6이닝부터는 완벽하게 계속해서 득점을 계속해서 쌓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레펀 선수 원우 선수 입장에서는 실수가 나오기를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네. 네, 놓치지 않네요. 그렇죠. 이제 1세트 승리까지 단 두 점. 빨간 공 두꺼운 두께 처리하고 내 공 컨트롤. 지금 딱 득점 이후에 빨간 공과 하얀 공과의 충돌이 살짝 났는데 네. 이제 다음 공이 어떻게 배치가 됐을지. 근데 포지션 플레이를 노렸어요. 그런데 아, 노란 공이 너무 가깝게 하얀 공 옆에 배치가 되면서 자, 브릿지가 우선 어렵고요.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아, 살짝 빈당합니다. 자, 7이닝부터 12이닝까지 공타 없이 연속 득점을 해주고 있는 레펀스. 이제는 원호수 반격 필요합니다. 원호 선수 지금 뱅크샷 3개나 1세트 득점이 됐는데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웬만하면 한 세트에서 뱅크샷 3개면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도 지금 밀리고 있는. 1점. 아, 지금 마지막 같은 기회가 한 번 또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살짝 길어졌던 각이었고요. 다행히 하얀 공 움직이는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1세트 접전인데요. 11대 13. 여기서 한번 뱅크샷 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죠. 성공을 하면 13대 13 동점. 3 쿠션으로. 자, 뱅크샷. 아, 자. 동점이. 와. 아, 맞지 않습니다. 네. 아,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아, 어느 정도 이제 두께 공략이 됐는데 득점이 안 돼. 아. 하얀 공이 우선 빨간 공보다 좀 앞에 있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한 쿠션 더 맞고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 절묘한 코스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레퍼런스 타임아웃.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지금 뭐 평범하게 진입해서는 득점이 어려운
길게 빠져나가는 형태고, 자,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약간 끌어줘야 돼요. 자, 뱅크샷 성공하면 1세트 승리하는 에디 레펀스. 뱅크샷 에디 레펀스가 1세트를 완벽하네요. 어렵게 자, 1세트를 승리합니다. 특히 7이닝부터 지금 11이닝까지 공타 없이 계속 왔어요. 네, 확실히 뭐 상위권 선수들의 모습, 한 번 득점이 터지니까 몰아치는 네, 장면이 이어졌고, 아, 레펀 선수 마지막 원뱅크 넣어치기 정말 신중하게 시도해봤는데 노란 공 쪽으로 완벽한 득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원호수 선수가 직전 이닝에서 뱅크샷 실패가 됐고, 하지만 레펀스가 뱅크샷 성공으로 15-11 1세트를 레펀스가 가져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